이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언제든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면 돼. 시간은 흐르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셨으면 좋겠어. 미래 우리가 재만아 다 같이 재만아 우리가 그 미래의 사진을 찍을 거니까 오케이 자 이제 쉰데 소품을 들고 와서 찍으면 돼 일단 찍을까요? 그럼 누구부터 할까 나부터 할게요 이번에 오케이 미래의 나의 모습 나는 사실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 일단 드러나 보자 저번에 아까는 점점 빛날 별이었지. 그래도 드림과 함께 이야기를 진짜... 만들어 가고 싶다. 너 야, 야, 왜 약간 지성이 지성이 잘 망하냐고. 이거 표정 있었어. 이 형 한 2시 쯤 썼어. 아, 나는 좀 감성적으로 그래. 약간 너 왜 이렇게 썼지? 아, 애들 거 쓴 거 좀 볼 걸. 이거다. 괜찮아. 이거다. 야, 괜찮아. 먼 훗날에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같이 또 새로운 앨범 내고 콘서트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지. 그때는 뭔가 이렇게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그 목적에 따라가는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진짜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앨범도 내고 뭐 지금처럼 컨텐츠도 찍고 재밌게 노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.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하나하나가 다 드림의, NCT 드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장르로 표현을 하자면 아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코미디랑 액션이랑 우정이지 않을까. 주인공은 당연히 우리 드림이고 또 감독 그리고 뭐 대본 뭐 다 드림이라고 생각해. 이거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50주년이라고만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 2066년을 보니까 조금 감동, 벌써 감동적인 느낌? 이때도 함께하고 있을 걸 생각하면 좀 벅차오르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. 이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을지도 궁금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돼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까 봐 생기는 걱정도 있는 것 같아. 어떨 것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그런 모습은 재밌어하는 그런 무대나 음악을 많이 하는 거랑 꾸준히 하는 거랑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싱어송라이터처럼 곡 참여도 많이 하고 그 곡으로 많이 무대도 쓰는 게 노래도 내는 게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인 것 같아. 앨범 자체를 다 제가 참여를 해서 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상상되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 앨범이 이제 여러 개 쌓이면 쌓이면수록 그게 더 싱어송라이터의 자리가 잡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언제가 됐든 하기만 하면 된다고 난 생각해. 내가 성장해가는 대로 음악도 그 장르가 약간 성장할 거라고 나도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의 마크가 그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게 뭐가 됐던 그냥 그 순간에 내가 꽂혀있는 그 장르가 그 장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의 나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패기 넘치는 그런
느낌으로 많이 할 것 같아. 뭘 썼을 때 다 나만의 그런 매력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어. 뭔가 특별한 내용을 떠나서 약간 같은 내용을 해도 뭔가 나만의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서 나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. 영감은 진짜 엄청 많이 받지. 약간 다른 음악하는 분들, 많은 전 세계 모든 그런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엄청 많이 받기도 하고,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사소한 일에서도 뭔가 영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. 예전부터, 그리고 그냥 항상 꿈꿔왔던 그런 모습이고 그런 존재고, 항상 그 싱어송라이터가 되자라는 그런 그림을 맨날 그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뭔가 또 욕심도 나고, 그리고 꼭 그냥 해보고 싶어서, 그리고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, 그리고 또 뭔가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줄 것 같아서 싱어송라이터 해보고 싶다. 예. 10년 후에 콘서트 맥섬 노이즈하우스. 진짜 복근이 있어가지고. 진짜 복근으로 해야 돼. 진짜 복근으로 해야 돼. 뭐야 이거 내 복근이잖아. 너 오늘 갖고 왔어? 이거잖아. 나 갖고 있어. 우리가 시즈닝 해줄게. 아 좀 더 올려 그. 오케이 오케이. 내가 미래에 10년 뒤 콘서트에서 붐 무대 때 첫 콘서트 때 했던 것처럼 맥섬 노이즈라 하고 복근 공개라고 썼는데,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잖아요. 그래서 10년 뒤에 나의 내가 똑같은 그런 레퍼토리의 무대를 했을 때 뭐 어떤 모습일지, 그리고 얼마나 또 달라질지도 궁금하기도 했었고, 꼭 복근 공개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느낌의 콘서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썼던 것 같아. 근데 그때 몸이 준비가 돼 있다면 하겠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.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.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했었던 것 같아. 그날 마음을 먹었을 때가 붐 올라가기 전이었기 때문에, 마음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을 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을 무대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다행히 타이밍도 좋았고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었고, 그래서 팬분들도 많이 놀라셨고 놀람과 동시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마침 그때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여서 참 다행인 것도 있고, 공연에 막바지니까 뭔가 강렬한 걸 하나 터트리고 엔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했었던 것 같아. 우리가 무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시즈니 분들도 우리의 무대를 보면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, 보통 그 콘서트 가다 보면 일어나서 같이 춤춰주기도 하고 하는데, 이게 우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더 같이 그냥 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이라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, 좀 더 편하면서 재밌는 그런 공연을 항상 꿈꿔오긴 하는 것 같아. 우리가 더 드림쇼를 할 때 오프닝을 라이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온다 라는 걸로 오프닝을 시작했는데, 그때 와이어를 타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그 꿈이 현실이 되게 한다 라는 걸로 엔딩을 와이어를 타고 올라가는 거,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. 오히려 우리가 꿈속에서 나눴던 것들이 이제는 진짜 현실에서 할 수 있게, 약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그런 와이어 퍼포먼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.
우리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서 나이를 먹었듯이 시즈니 분들도 지금 있는 시즈니 분들도 나이를 먹을 거고 그리고 그 10년 뒤에 또 새로운 시즈니가 또 생길 거기 때문에 일단 10년 동안 함께 해준 시즈니들을 보면서 굉장히 뭔가 한편으로 감동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고마울 것 같고 새로운 시즈니한테는 우리가 10년 동안 팬들한테 해줬던 것처럼 또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0년 동안 무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 소통한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와닿을 것 같아. 미래의 드림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릴게. 우리 시즈니 분들이 항상 우리를 보러 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나 같은 무대라는 같은 자리에 항상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자리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오면 돼. 친정한테 땀 좀 닦아줘. 내가 마크랑 농구하고 싶은 이유가 평소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노니까 그리고 미국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뭔가 스테픈 커리랑도 같이 좀 친해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셋이서 같이 농구하거나 같이 놀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커리 경기 보다가 좋아졌어. 원래 별로 관심 없는데 경기 한번 몇 번 보고 진짜 와우. 그거 보고 나도 따라해서 농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. 진짜 솔직히 안 믿겨졌는데 너무 약간 팬이고 너무 스타 느낌이라 나한테 말하는 거 너무 뭔가 신기했어. 근데 이거 좀 가까운 미래, 먼 미래 또 다른 생각이야. 바람. 죄송. 아 런진이는 이런 게 아니라 숲속이야? 숲속이면 그거지. 아니 런진이 숲속이니까 런진이 따로 서울숲 가서 찍고 올게요. 나의 숲 어디 있니? 미래의 나의 모습은 숲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는 모습일 것 같아. 여유로운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를 즐기면서 사실 숲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뭔가 글자의 의미 그대로가 아니라 이 이미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여유롭고 자연적이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사소한 일에도 행복하고 그런 거를 느끼고 싶은 나의 모습이 내 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. 지금 당장은 하기 어렵고 내가 마음적으로도 다 여유로워질 때 그때쯤에 하고 싶어. 뭔가 이 말 그대로 상상하면 진짜 내가 숲에서 커피를 먹고 있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웃길 수 있어요. 근데 나는 그런 모습보다도 딱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와닿는 느낌이 느낌에 중점을 두고 이 말을 썼던 것 같아. 예를 들어 뭔가 숲에서 자연적인 공기를 맡고 자연적인 초록색을 보면서 뭐 커피든 내가 좋아하는 음료든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여유로움이 중요한 것 같고 그 여유로움을 갖고 싶어서 이 말을 썼던 것 같아. 제가 느끼기엔 여유로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느껴요. 있는 위치나 생활하는 방식,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하는 일에 또 따라서 여유롭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여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약간 살고 있는 이 곳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러는데도 나는 여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 마음은 정말 강하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내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.
나의 미래의 모습은 나의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식사를 하고 있을 것 같아.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 식탁에서 화목하게 햇빛이 쨍쨍한 날 밥을 먹으면 참 좋을 것 같네. 내가 차려야지. 내가 정말 한 5첩 반상 이렇게 막 차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먹이는 게 나의 약간 미래의 그런 목표가 좀 있지. 내가 이제 엄마의 그 제육볶음과 청국장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를 내 가족들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그걸 한번 해주고 싶네. 뭔가 약간 나의 꿈이었어, 옛날부터의. 약간 나만의 가족이 생긴다는 게 정말 어떤 느낌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정말 행복할 것 같고, 그때는 좀 좀 철이 들었길 바라고, 그때도 돈 잘 아껴서 쓰고, 그 다음에 항상 가족한테 최고로 잘해주고,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니까. 서른쯤에 혼자 자전거를 타며 한강을 산책하는 모습. 우와. 그러면은 서른쯤에 한번 불러야지. 가는데? 저 왼쪽으로 오케이, 2.5. 한강 2.5km 더 가야 돼. 가서 찍어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20~30대쯤에는 되게 좀 열심히 하고 정말 열정, 온 열정 다 쏟아 부어가지고 열심히 한 다음에 좀 나중엔 좀 아, 옛날에 그랬지 하면서 편하게 그냥 뭐 힘들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삶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. 형들 자전거 타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기도 했고, 그 다음에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했고 해서 나중에 막 형들처럼 진짜 레이스를 위해서 타는 게 아니라 딱 이제 혼자 내가 다리를, 한강 다리를 걷는데 노을이 딱 지는데 뭔가 아, 이때 걷는 거 말고 자전거를 탔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, 혼자 산책 가면 내가 산책을 간 이유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긴 한데 같이 가면 또 이제 신경 쓸 게 늘어나는 거니까 뭐 맨날 혼자 가는 거 아니더라도 형들하고 같이 탈 때도 있고, 그다음에 뭐 노을 질 때 좀 뭐 내 마음이 조금 아 약간 불편하다, 좀 우울하다 싶을 때 이렇게 혼자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지. 야, 너무 잘 나왔다, 지성아. 그러니까 너가 그냥 잘 나왔다고. 사진에. 나왔긴 했네. 자, 우리 이제는 단체로 콘서트 미래의 우리의 2066년. 2066년에 나 뭐 하고 있을까? 와. 오케이. 야, 가위 있어. 가위죠? 아, 내가. 자, 런쥔이 형 자꾸 테이프를 리본을 묶고 두셨네. 됐어. 아, 진짜 갔는데 안 갖고 왔어? 와, 왜 이렇게 해? 다시 해봐. 이거 저렇게 붙이면 어떡해? 나 와, 이 사진. 빨리. 한 번은 이렇게. 오케이, 딱 두 번. Let's get it. 나 주야. 짤. 이거 갖고 싶다. 여기 있어. 오케이, 눌러주세요. 자, 봐보자. 우리의 미래를 대충 이렇게 상상만 한 거잖아. 그치. 만약 진짜 실화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솔직히 나 진짜 먼 훗날에 이렇게 적었어. 다 아저씨가 되어서 단체 얘기. 아. 근데 나 이거 비슷한 게. 아, 근데 그 단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애기지 뭐. 그 NCT 드림의 그 별장을 하나 사는 거야. 별장? 그것도 괜찮아. 우리의 이름으로. 한 가끔씩 우리 막 기념일 이런 데 모여서. 그치. 같이 노는 거지. 너 뭐 적었어? 콘서트. 아, 그것도 괜찮네. 야, 70살의 콘서트? 와, 70살은 아니어도 어쨌든 먼 훗날.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67살에 하고 싶은 거 생겼어. 왜 67이야? 아니, 그 늙었을 때. 늙었을 때. 내 목표는 런쥔이 앞집에 살고 싶어. 아.
그래서 맨날 벨 누르고 튀는 거지. 아, 너무 재밌어. 벌써 너무 재밌어. 상상만 해도 끝이. 진짜 아저씨 돼서도 이럴 것 같아. 서로 못 잡겠다. 서로 못 잡아. 그렇게 살 거야. 재밌게 뭐 적었어? 그냥 모여, 모여서, 모여서 얘기하는 거지. 모여서 그냥 뭐 건강검진 잘 받았는지. 건강검진 7명이서 손잡고 가자. 어쨌든 간에 지금 할 때 무슨 말 나는 왜 안 물어봐. 나 지금 방금 레를 물어보려고 나는 했는데, 난 연진이가 쓴 거 보고 진짜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위대한 아, 사람이 이거 써줘. 각자 어떤 사람?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? 저거 말고 I'm a greatest in people. 제발 어디 다치지 마. 아, 맨날 지성이만 어쨌든 아무튼 우리의 네. 먼 훗날은 우리의 미래에게 우리의 먼 훗날의 드림 인사할게. 셋, 넷. 안녕 future.